1월 25일, 이제 7일 동안 140문제 완성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1일차가 되고요. 자, 오늘부터 해서 20문장 해서 1월 31일까지 140문장 완성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11번부터 해석해 볼게요. The allergy symptom caused by pollen.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자, 꽃가루에 의해 약이 되는 알러지 증상들은, 그러니까 심톰지를 보고 R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Are much the same as. 모모와 매우 같다. The dose of the flu. 자, 감기의 그 알러지 증상들이랑 같다. 여기서 도즈가 받는 건 심톰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ffecting, 영향을 미친다. The ears. 자, 귀, nose, eyes, throat, 목구멍, 그리고 even the lungs, 심지어 폐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Every company, 모든 회사인데, 자, that부터 product까지 가르쳐 주는 거야. That develops incredible software product. 놀라운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모든 회사는. Every는 단수 취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needs가 되죠. 자, needs people,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후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래서 who can tell stories? 자,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To get someone interested in buying the product. 자, 누군가가 그 제품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자,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fast food. 자, fast food인데 가르쳐 주면 containing trans fat.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fast food는, 자, 단수 취급해준 게 있죠? 자, is likely to cause, 야기하기 쉽다, heart disease, 심장병을. fat, 이 지방들은 blood가 막는다, blood vessels, 자, 혈관을 막고, as a result, 그 결과, blood, 자, 이 피는 stopped flowing properly, 적절하게 흐르는 게 멈춘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eating, 먹는 것은 has always been, 항상 뭐뭐가 되어 왔다. 그래서 one of the greatest ways,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다. For people, 사람들이 to bond with others. 자,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ways를 꾸며주는 형용사 주용법이죠. 자,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Families, 그래서 가족들. Who eat together around the table. 테이블 주위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들을 보고 help을 찾으면 되죠. Have a better conversation, 더 좋은 대화, 그리고 relationships, 관계를 가진다. 자, 15번 보시겠습니다. 자, wheelchair basketball, wheelchair 그 농구는 is played, 자, 경기된다. By two opposing teams, 두 개의 상대 팀에 의해서. In 4 10-minute quarters, 네 개의 10분짜리 그런 쿼터로. Each team, 자, each team이니까 each 각각이란 뜻이잖아요. 각 팀은 consist of, 그래서 단수 취급해주죠. 구성된다. Five players, 다섯 명의 선수로. With various degrees of disability, 다양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밑줄친 부분이 엇박자 올바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치면서 고치는 겁니다. 자, 16번 보시면 The pressure, pressure 하면은 압박이에요. 자, 가르쳐주면 to conform to the standard and expectations of friends and other social groups까지 가로잡고 끊으면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The to conform 하면 따르려는 standard, 기준과 expectation, 기대감을. 친구들이나 다른 사회적인 그룹에 이런 기준과 기대감을 따르려는 그런 압박이. 압박이 실질적으로 주어니까 is likely to 뭐뭐일 것 같다. intense, 강한 것 같다. 자, 그래서 단수 취급해준 게 맞는 거고요. 17번 보시면 when Rome was actually founded. 자, 여기서 when은 뭐뭐 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라는 의문사입니다. 의조동 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언제 로마가 실제로 발견이래. founded니까 설립이죠. 설립되었는지는. 자, 그래서 의조동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해부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해지가 들어가겠죠? 자, has been a major issue. 자, 주된 문제가 되어왔다. 자, among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면, 자, among historians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역사가들 사이에서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8번 갈게요. technology skills. 자, technology 기술적인 능력은 are more vital, 더 필수적이다. than ever, 전보다 for us, 우리에게.
And 그리고 the leg of them, 그것들의 부적은, 그것들은 바로 뭐겠어요? 네, technology skills가 되겠죠. 이런 기술의 능력의 부족은? 자, 그러면 leg이 지금 주어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단수기 때문에 해 부가 되는 게 아니라 해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부족은 has a major impact on, 주된 영향을 미친다.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수익성과 그런 생산성에 있어. 19번 가겠습니다. 자, experts say that, 전문가들은 말한다. The most effective way, 가장 효과적인 방법. To prevent infection,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 그리고 여기서 주어는 effective way입니다. 그럼 얘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직을 해주니까, 아, are이 아니라 is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은, 잠깐만요. social distancing, 자,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self isolation, 자기 고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 격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0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영작하는 거야. 레몬즙은 음식에 향미를 더할 뿐 아니라, 자, 그러면 not only로 시작합니다. not only가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does라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does lemon juice give. 여기까지 동사 주어로 영작이 되죠. 자, extra flavor, 향미, to food, 음식에 향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but,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it can help, 또한 도움을 준다. keep food fresh for longer, 음식을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열 문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열 문장인데 지금 6분이 걸리네요. 그럼 나머지 열 문장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연결해서 열 문장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quickly wrote. 나는 빠르게 썼다. A note. 자, 메모를 적었다. About my concern. 내 걱정에 대한. 그리고 put it in his letterbox. 그것을 그의 letterbox에. 자, 우편함에 넣었다. 이집하는 건 노트가 되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when you read a new word in context. 이렇게 가르쳐주면 부사절이죠. 자, 네가 읽을 때. 자, 새로운 단어를 문맥에서 읽을 때. 자, there is 뭐뭐가 있다. A very good chance. 좋은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냐? That you will be able to guess. 네가 추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Its meaning. 그것의 의미를. 그럼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a new word가 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Scientists discovered. 과학자들은 발견했다. 대자를. 대자 보시면 pigs and cows. 돼지와 소들은 have heart tissue. 심장 조직을 갖고 있다. 근데 어떤 조직이냐? 자, similar to that of humans. 인간의 것과 비슷한. 그럼 여기서 나오는 대시 받는 건 뭐겠어요? 바로 heart tissue, 심장 조직이 되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animal parents. 자, 동물 부모들은 have limited resources. 자,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다. to dedicate, 물려줄. to, 자, their offspring, 그들의 자손한테 물려줄. 자, animal parents를 받기 때문에 대열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and, 그리고 if the baby is sick or weak, 만약에 그 아이가 아프거나 약하다면, 그러면 it is abandoned. 그것은 버려진다. 무슨 말이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The farmer, 자, 농부인데, who lived there? 아, 거기에 살았던 농부예요. 자, 거기에 살았던 농부는, 자, took a tire off, 타이어를 뗐다, off his car, 그의 차에서, 그리고 said, 말했다. 자, drive into town, 마을로 차를 몰고 가세요. Get your tire fixed. 당신의 타이어를 고치십시오. And leave mine. 그리고 나의 것은 남겨두십시오. 자, 나의 것은 내가 뗀 어타이어가 되겠죠. At the gas station. 그 주유소에 남겨두세요. I'll get it back later on. 내가 나중에 그건 다시 찾아갈 테니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볼게요. 이게 맞추기가 조금, 네, 쉽지 않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6번부터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자도 자 비로 he tried to ignore 그는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자 뭐를 the family troubles 가족의 문제를 자 Paul은 soon found 곧 알아차렸다 himself 그 자신이 자 caring for them 그들을 돌보고 sharing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his home 그의 집을 under the bridge 다리 밑에 있는 그의 집을 with them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렸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Jacobs. Jacobs는 have, 가지고 있다. Tiny hair-like covering. 자, 작고 털 같은 그런, 그 표피를 갖고 있어요.
on their flattened feet. 그들의 납작한 발 위에. 자, comma, which, 그리고 이것이 make, 만든다. them, 그들을. 그들이 여기 나오는 jackrocks가 되겠죠. 그 도마뱀들을. 자, extraordinary climbers. 자, 비범한 등반가로 만든다. 자, 8번 보실게요. 자, even when, 심지어 모말때조차. they are, 자,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그들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조차 some people experience 몇몇 사람들이 경험한다. depression 우울을 while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여기 나오는 건 some others 구문이에요. 몇몇 사람은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9번 가겠습니다. the unemployed 자 unemployed rate 실업률이에요. in Brazil 까지 끊으면 브라질에서의 실업률은 is relatively high 비교적 높다. due to 뭐 때문에 So their financial and political issues. 자, 그들의 재정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서 그들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브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it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보시면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have little confidence, 자신감이 없다 in them. 자, 그들에게 이 그들은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잖아요. 주어랑 목적어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themselves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Because, 왜냐면,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they haven't done anything proud in life. 삶에서 자랑스러운 어떤 것도 해내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10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7일 동안 140문제 완성하는데, 자,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20문장 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